히든 종목 시간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션 기법 강의 들어보니까요. 재료도 중요한 것 같고 거래량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자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여기에 다 부합을 하는 종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핫한 이제 그러한 재료로 인해서 제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마다 이제 하디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도 좋겠지만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데모 마그네틱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후발주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반드시 발생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발주로 되는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온 종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바로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이외에도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에너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탑스 많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모바일 핸드폰 케이스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였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기억을 하다가 사실 조금 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안 가요. 이 주식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잊혀졌지만 다시 한번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케이스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 매출처가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와 같은 이제 협력 관계로 인해서 재무 제표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다. 그런데 어떻죠? 주가가 반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일도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핸드폰 제조 케이스에서 바로 IT 디바이스 그 밖에 전자 제품에 대한 이러한 이제 부품을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전자 부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고 금속 금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대해서도 많이 전문화된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삼성전자와의 이러한 안정적인 캐시카우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로 신사업 다시 말해서 로봇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력까지 겸비를 한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제 2023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는 지금까지는 바로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이제 전자 제품에 대한 이러한 케이스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지만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부품사로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고 있는 ING 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부품, 가전 제품에 대해서 이미 자리매김을 이제 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제 IT의 이러한 기계들을 지금 사업 다각화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23년에 바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양산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가시화, 제가 조금 이따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인탑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레인보우 6 왜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실적이 있나요?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누구와 함께 한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지분 투자로 인해서 주가는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로봇과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또 이제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이 어떻게 되면 안 되죠? 유출이 되면 안 돼요.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가 이미 유착 관계가 있는 그러한 법인들을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탑스 이미 삼성전자와 깊은 관계,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외부 기업보다, 다시 말해서 해외 기업보다, 그다음에 이미 다른 기업보다는 이미 알고 지낸 그러한 업체와 기술 협약을 맺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인보우 6를 말씀드렸지만 인탑스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웨어러블 로봇이 있었지만 이미 2023년 전부터 해서 그 제가 지금 서빙형 로봇인데 이 서빙형 로봇이 베어 로보틱스로 인해서 이미 양산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미 양산이 들어간 상황인 거고 당연히 이제 KT와 이제 KT 엔터프라이즈와 이제 유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로봇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는데 인탑스 지금 급등 나왔나요? 얼마 전에 웨어러블로 해서 급등이 나왔지 로봇 관련주로 해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로봇 관련주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아까 큐렉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의료 기기로 해서 로봇 양산 이러한 기대감들도 지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건데 이건 아직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위로도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모빈이라는 업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그 서빙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서빙 로봇이 잘 하려면 추가적으로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 이미 서빙 로봇에 대해서는 인탑스는 이미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자율 주행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 텐데 지금 레인보우 6는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서빙형 로봇이 대당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게 8천 대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도 얼마예요? 1,600억입니다. 1,600억에서 대략적으로 매출을 30%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나와요? 500억이에요, 자그마치. 이미 로봇 관련으로 해서 실적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탑스 많은 상승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공략은 지금 가격도 좋고요. 전에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늘려서 공략을 하셔도 좋고 지금 가격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순적가는 31,000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48,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